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제 머리를 가지고 오늘 염색을 할 거예요. 탈색을 해서 이렇게 저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앞쪽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머만드레 흰머리가 너무 많죠? 흰머리가 몇 프로인 것 같아요? 흰머리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헤어라인 쪽은 거의 병모고, 이쪽은 거의 50%는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50%에서 90%라고 보면 되겠죠? 네,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들 피카에 그 탈색약에다가 산화제 9%로 1대1, 탈색약하고 산화제 9%를 1대1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탈색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탈색약 100g을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산화제 9%예요. 9%또 100g을 넣겠습니다. 제가 숱이 많아가지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겠습니다. 둘, 셋. 네, 넣었어요. 이제 잘 저어서 드디어 머만들, 머리에 도포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도포하고 믹스하고 있는 거죠? 네. 느낌이 어때요? 이게 1대1로 해서 그런지 이게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아이스크림. 아쿠아프로틴A도 세 펌프 넣었죠? 네. 네. 자, 지금부터 머만들 머리에 산화제 9%하고 탈색약을 1대1로 한 다음에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피까지 다 도포하고 있어요. 완전히 두피까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도포하고, 지금부터 두피까지 다 바르고 있고요. 오늘 따가우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따가워요. 지금 9%로 바르고 있는데 되게 약을 덥지덥지 바르고 있는데 따가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안 따갑다고 하셔가지고 좀 신기한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따가워요.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가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저는 여기다가, 열처리 10분까지 할 거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네. 지금, 거의 이제 다 도포했잖아요. 점수쌤. 네.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보통 탈색약보다는 좀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국이 전혀 없어요. 네, 우리 피카의 아쿠아프로틴A가 착한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이대로 해서 열처리 또 10분 해볼게요. 산화제 9%하고 탈색약하고 1대1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도포했어요. 지금부터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지금 산화제 9%랑 탈색약 1대1로 넣어서 지금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 넣었고요. 지금 뿌리 부분 원터치로 다 도포 후에 지금 열처리 10분 돌리고 있거든요. 원장님 따가우세요. 네, 10분 뒤에 다시 확인할게요. 네, 지금 열처리하고 있는데 10분 열처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분 남았대요. 그런데 하나도 안 따가워요. 정말로 안 따가워요. 아쿠아프로틴A가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네, 저희들 모든 시술에 있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열처리 10분하고 자연방지 20분 하고 바로 샴푸가 나왔는데 뿌리 부분 보니까 거의 백금발 정도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물이 없어 잘 빠졌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샴푸하고 나왔는데 뿌리 부분 보면은 18레벨 이상으로 거의 백모까지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한 번에 뺄 때는 버진모에서는 이제 9%로 하면은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컬러까지는 다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완전 건조하고 봤는데요.
보시면 이게 거의 손상 없이 그죠? 우리 두피 있는데 보면은 원하는 만큼 다 빠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가 제 생각이 저희 피카에서는 연화 우리가 일반 펌에 있어서도 열 펌에 있어서도 보시면 이렇게 미친 연화를 한 번에 빼내잖아요. 연화를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 탈색약의 산화제가 9%로 하면 뜨겁다, 뭐 따갑다 해서 불난다 해서 그러는데 오히려 저도 지금 아쿠아프로틴에 세 펌프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자극 없이 뺀다면 이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피에 전혀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없고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9%를 가지고 빨리만 뺄 수 있다면 어떤 색깔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머만드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또 예쁜 색깔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 염색약을 가지고 또 예쁜 색깔 또 만들어서 또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 베이직이라면 어떤 컬러라든지 다 예쁘게 할 수 있겠죠? 네, 계속 지켜봐. 안녕하세요. 머만드리입니다. 자, 머만드리 지금 산화제 9% 하고요. 탈색약하고 1:1하고 저희 아쿠아프레트네이 3펌프하고 파워하고 믹스해서 지금 또 탈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화제 9%예요. 근데 뭐 일단 아직은 따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모까지 한번 빼볼게요. 백금발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색깔은 원래 피카의 올렌시아의 빨간색이에요. 근데 굉장히 빨간색이 예쁜데 그 과정을 가기 전에 한번 백금발로 한번 도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 머리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번에 1차적으로 탈색을 산화제 9% 해서 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머리는 따갑지는 않아요. 네. 자,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9%를 하고 있는데 따갑지가 않아요. 전혀 따갑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쿠아프레트네이 세 펌프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금 산화제 9%인데 전혀 따갑지가 않습니다. 범수쌤. 네. 제가 하는 게 좀 따가워 보이나요? 아니요, 멀쩡해 보여요. 멀쩡해요? 멀쩡하답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여기다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에서 또 원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산화제 9%를 하고 있습니다. 산화제 9%에 지금 미친 탈색이라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확 뺄 수 있다면 또 획기적이지 않나요? 네, 전혀 뜨거운 거나 뭐 따갑거나 두피에 전혀 자극이 없어요.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제가 염색을 하고 있어요. 탈색을, 그러니까 백금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올렌시아의 그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굉장히 색깔이 예쁜데 그거를 하는 과정의 중간에 지금 탈색 산화제 9%하고 탈색약하고 1:1 그리고 아쿠아프렌틴 A 세펌포 그 다음에 파워를 넣어서 지금 탈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거든요. 근데 두피가 하나도 따갑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탈색약하고 산화제 9% 또 파워 한 펌프하고 자 아쿠아프렌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처리도 또 10분 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근데 지금 두피가 하나도 안 따가워요. 산화제 9%예요. 하나도 안 따가워요. 네, 저 열처리도 또 10분 할 거거든요. 지켜봐 주세요. 네, 지금 열처리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탈색약하고 산화제는 9%예요. 그 9%하고 1:1로 하고 그 다음에 아쿠아프레틴 A 세펌포 파워 이렇게 넣어서 지금 탈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열처리 10분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 상식에는 지금 되게 뜨겁거나 뭐 두피가 막 팔딱팔딱 뛰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거짓말 같죠?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또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탈색을 하고 있는데 산화제 그러니까 탈색약하고 산화제하고 산화제 9%를 1:1로 했어요. 거기에 파워하고 아쿠아프레틴의 세펌프를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도포하고 열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열처리 하면서, 열처리는 제가 지금 10분 하고 있거든요. 하고, 또 자연 10분 해서 20분 있다가, 헹구고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렌시아에,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이 굉장히 예쁜 빨간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지금 백금발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 탈색을 지금 산화제 9%예요. 거기에 이렇게 열처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근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피는 하나도 안 따갑고 시원해요. 네, 자, 지켜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만드립니다.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막 뭐라고 써있네요. 그죠? 영어예요. 좋다고 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 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보면 3.0, 4.00, 5.00, 6.00, 7.00, 8.00, 9.0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머리가 50, 그러니까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앤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자,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인텐스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베이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3, 7.3.13, 8.1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 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하나.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장님들이 어느 타자 이렇게 샵하고의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가니라고 돼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거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 네,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4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 컬러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